우리나라 정부 행정 시스템은 수출 모델이 될 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입니다. 한 번 접수로 일사천리 진행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동안 불편했던 상속에 관한 문제들이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처리됩니다. 마포구가 1회 방문으로도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30일부터 시행했습니다.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생존 시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, 금융, 연금 등을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동안 상속인이 사망 신고와 사망자 재산 조회를 하려면 종류별로 해당 기관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지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한 곳의 행정기관에서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이 사망자 신고를 할 때 통합 신청을 하면 됩니다. 또한 토지 및 자동차, 지방세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으며 금융 및 국세,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상중에 경황이 없는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